근대화 논쟁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 역사에서. 예. 참이 근대화 역사 문제를 한번 오늘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식민지기의 그 생활 수준 논쟁이나 경제 성장, 이런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문제가, 우리 한국에서 근대는 언제부터인가? 흔히 고대가 있고 중세가 있고 근대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질문 자체는 유용한 질문입니다. 원시 사회가 있고, 노예제가 있고, 중세 봉건제가 있고, 그다음에 근대자본주의가 있다. 언제부터 근대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한국인들은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교과서에 그런 질문이 없으니까요. 초중고등학교 12년간 사회과 교과서나 역사과 교과서를 보면은 근대화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학에서나 한국의 교육제도는 학생들에게 근대화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사이는 어떤 분들이 우리는 요사이 후조선시대에 살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조선시대가 막 부활을 해가지고, 조선시대가 잘 가꾸어진 정원이었고, 인간이 살 만한 시대였고, 세종대왕이 한국 민주주의의 원류고, 대통령조차도 한글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상황, 이제 이런 그 정신적인 어떤 그 폐쇄 상태, 동굴에 갇힌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대화의 역사가 언제부터인가를 지문할 수밖에 없는데,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이는 통설은 아닙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1912년에 민법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법 시행을 통해서 이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는 이저 자유로운 인간이, 이 미국의 그 뉴욕 항구에 있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단순히 미국의 것이 아닙니다. 이 프랑스가 선물을 한 것이지만, 미국이. 통상 학계에는 재물포 조약 같은 걸 듭니까? 아니면 뭘 듭니까? 그렇죠. 근대 시작이 개항부터라고 하죠. 예, 하죠. 근데 저는 뭐 개항과 대한제국 시대는 그렇게 근대를 하기 좀 힘들고, 그렇게 근대를 할 만한 그런 변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 민법. 제가 이 동상은 프랑스가 만들어서 미국에 선물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민법은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역시 프랑스입니다. 나폴레옹 민법전. 그게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한국에. 민법전으로 바뀐 겁니다. 따라서 미역에 있는 여신상처럼 오늘날 한국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고 있는 기본법이 민법이거든요. 헌법도 있지만 헌법은 정치적 선언이고 구체적 생활에 있어서 소유권 절대 원칙, 국가도 이를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변경은 자유의지의 계약만에서 가능하다. 손해배상의 원칙, 피해보상의 원칙, 남에게 생명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가했을 때는 마땅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세 개가 인간을 자유인으로 만드는 그 기본 법의 원리거든요. 이 법의 원리가 성문법으로 확립되는 게 나폴레옹 민법전입니다. 그게 대략 언제입니까? 그게 이제 나폴레옹 민법전이 1812년인가 그렇지만은, 이게 일본에서 이제 일본이 1880년대부터 우리로서는 좀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만,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그 일본의 그 정치가로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본이 불평등 조약 체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민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민법이 없으면은 외국인들이 영국인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영국인들은
너희 나라 재판에 우리 영국인을 못 맡기겠다. 우리가 재판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불평등 결국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불평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법과 형법을 빨리 근대화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아, 너희 나라도 이제 근대화 됐구나 하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알고 일본의 많은 학자들을 외국에 파견해 가지고 프랑스 민법, 독일 민법을 또 형법을 다 연구를 해서 1880년부터 일본의 민법을 연구 만들기 시작해서 1897년에 그걸 완성을 합니다. 그걸 보고 1904년 이후에 일본이 불평등 조약 체제에서 벗어나요. 일본인 스스로 치외법권을 철폐를 하고 외국인 범죄를 다스릴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대한제국의 통감으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착수한 일도 민법전이었어요. 대한제국이 근대화된 국가가 되는 것이 일본한테 유리하다 이래가지고 자기 친구 있는 그 동경대학의 법학 교수 우메다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국의 민법전을 만들다가 보면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1912년입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 민법을 만들겠다고 고집을 했지만은 본국에서 그럴 것이 우리 것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 민법이 이제 이렇게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이 민법에 의하면은 인간은 사건의 주체, 사건, 천부의 국가도 이를 빼앗을 수 없는 사적 권리의 주체로 인간을 정의를 합니다. 단순히 조선인만 아니라 조선에 와서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도 사건의 주체로 법인을 하죠. 그래서 3대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자의 원칙, 손해배상의 원칙. 에 의해서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규율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동시에 형법이 정비가 되어가지고 법 앞에 평등, 양반상놈. 그게 1912년 같은 해입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양반하고 상놈하고 재판 제도가 달랐습니다. 달고 또 같은 죄를 저질러도 저 친소관계에 따라서 또 죄 형량이 다 다르고. 신분관계에 따라서 다르고 했습니다. 이제는 법 앞에서 평등 이제 이루어지고 아주 중요한 해네요. 1912년. 예,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한국의 법관들을 좀 비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거나 또는 무시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 1912년이 근대화 시발점이라는 그런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낙성대 출신들 생각 어떻습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될 좀 더 생각인데 그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대화 역사라는 것은 일국 단위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스스로 근대화를 이룩한다라는 전 세계에서 한 20여 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나라는 근대를 이식받아서 생긴 거다. 식민지적 근대화가 훨씬 더 보편적인 근대화의 역사다. 그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 그렇죠. 그게 보편입니다. 보편이고. 이식받았는데도 아직도 근대를 성립시키고 있지 못하는 100여 개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아직도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소유권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슬람 제국도 그렇고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가 이만하게 성장한 것은 우리의 전통 문명이 그걸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역사다. 한때 18세기 이후에 경제가 위기에 빠져가지고 조선 왕조가 해체되긴 했지만 긴 역사로 보면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역사. 예, 예. 좀 그런 그 좀 긴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소가족 제도가 성립하고 토지 사유 제도가 성립하고 기타 여러 가지 그 저 또 사건이 예, 근대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또 성립하고 했던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만한 문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수용해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죠. 그 힘 속에서 고도 성장이 있고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가 있는데 그래서 역사의 그 일종의 중기라고 해야 될 그 식민지 그 저 외정 시대의 그 역사에 너무 몰입되어 가지고 우리가 말꽃비를 뒤로 돌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 그게 다 그 사람도 성장하면서 고난의 시기가 있으면 그걸 예. 다 큰 사람들은 그걸 다 수용해가지고 예, 예. 자기한테 다 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한 국가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기로에 쓴 대한민국에서 이제 서성분이 안병직 선생님 예, 예, 예. 안병직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그 문장이 가슴을 이렇게 후벼 잊히지 않고 민족의 섭성은 쉬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류의 예. 말씀을 하셨어요. 아 예. 민족의 섭성이. 예 예. 네. 그 한 민족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좀 고루하고 못된 예. 그런 아. 성품이나 성향이. 예 예. 그런 이야기를 그게 인터뷰 가운데 탁 던지시더군요.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 잘 나가다가도 예.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고약한 그런 섭성이. 예 예. 당파성이라든지 뭐 예. 이런 거 그런 거가 많이 발현되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저를 네. 기억을 못한다. 그게 이렇게 참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정말 신화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귀한 것을 만들어냈는데 아이고, 조금만 그... 시각만 이렇게 바꾸면 예. 다 해결됐거든요. 또 우리 민족이 저 요 정신적 위기를 극복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종족적 상태에서 동굴에 갇힌 상태에서 이 바다로 활짝 자유시민으로 이렇게 정신적인 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아니고 제도를 이식받고 법을 시행하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진정한 근대를 창출하는 것은 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갈등하고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뭐 자원의 문제라기보다도 예. 생각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생각의 문제 보이지 않는 것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뭐 결국은 지금 이 반일 종족주의와 이 투쟁도 그걸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그냥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죽자 살자 그냥 예. 퇴행적이고 그냥 예. 과거지향적이고 그냥 예. 콤플렉스에 그냥 가득 찬 예. 쪽으로 보니까 예. 하나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예. 그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오늘 그저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 그 이 과거사 문제가 나왔는데 조선일보의 동경 특파원이 군함도라는 그 군함도. 일본이 그거를 막 뭐 이렇게 전시회하는 전시관을 열었는데 상당히 비판적인 어떤 그 글을 송고를 해서 조선일보 아마 조간에 예, 실렸습니다. 밑에 댓글 걸린 게 많은데 보니까 동경 특파원은 공부 좀 하고 이런 기사를 쓰라 이런 게 오히려 주종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 너무 과거사에 매이는 이 정치적 행태나 언론 행태에 진저리를 내고 있거나 좀 이제 잊고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 댓글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예. 참 이렇게 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참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재능 있고 예. 뭘 잘해보려고 하는데 예.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 예, 예. 예. 뭐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그렇게 예. 하는데 그 정치라는 것이 너무나 그렇게 퇴행적이고 예.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 예. 그런 생각이 예. 참 많이 들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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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참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마운데 혹시 보시고 이 오늘 역사에게 역사가로서 역사 연구에 오시면서 보통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뭐 할 이야기가 많아서 뭐 참 요약하기는 힘듭니다만 제가 경영하는 운영하는 이승만 학당의 그 당훈이 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실과 자유입니다. 사실. Fact. 사실과 자유. 예. 이 두 개가 같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과 사실이 어떤지를 우선 객관적으로 파악. 그래서 사실이 승리한다. 예. 베리타스 빈시트 이 책에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그 온갖 환상을 떨쳐버리고 사실을 추구할 때 그게 자유 시민의 기본적인 요건의 하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가장 논쟁적인 주제가 이제 독도 문제라든가 또 한국의 민족주의가 갖는 특질들 이 샤머니즘적인 특질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시간을 한번 예. 할애해 주시면은 예. 제가 또 말씀을 또 오늘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예. 선생님이 그런 분야에서는 좀 독보적이시니까 예. 잘 정리하셔서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기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가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시간 나실 때 자주 오셔서 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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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몽운동 그 사실과 자유 예. 참 그 멋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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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실이라는 기본적으로 거짓을 배격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야. 왜 당신은 그렇게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이야기하냐. 그게 예. 참 살면서 힘들거든요. 예. 지금 조선 500년 동안 다 동굴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갇힌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애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은 뭐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데가 예. 아직도 조선조 연장이 있는 국가니까. 그렇죠. 저 북한을 보면서 조선조의 정신 상태가 재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와, 이렇게 참 한국은 얼마나 많은 역사적 네. 그런 소명과 책무를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더 분발해야 될 그런 예, 예. 그런 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아직도 조선시대 연장선상에 있는 반쪽에 같은 동포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야 그렇게 돼. 생각하면 훨씬 더 이렇게 예.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예. 더 정직하고 더 예. 성실하고 더 부유하고 예. 더 훌륭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백성을 그냥 국민들이 그렇게 에너지 출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치가들이 좀 나오면은 얼마나 그랬으면 벌써 통일이 됐을 겁니다. 예. 그렇게 출구를 우리가 박정희 시대를 이렇게 볼 때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어떻든 그 에너지가 출구를 잘 마련해 줬다면 시장이란 거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가능하려면은 결국은 건강한 역사관이 있어야 그게 그렇습니다. 가능할 것 같거든. 예,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도 아닌데 36년 보는 거가. 예. 예.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고 얼마나 저걸 긍정적으로 저는 그 통영에서 그 아버지가 멸치어장 하셨는데 어, 예. 그러니까 일제가 남긴 의의 기법 같은 걸 다 수용해가지고 나라가 일어서는 걸 봤단 말이죠. 어,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분들이 또 일본어를 하실 수 있었으니까 선진 기법을 빨리 또 수용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참 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뒤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과거사 문제 작년도에 오고 가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오늘 방송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